아, 부종? 네. 아, 부종. 저는 부종이 좀 심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붓기를 빼지 않아도 그게 이제 살로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제가 요요가 오고 살이 막 다시 찌기 시작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붓기가 가장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이제 요요가 조금씩 없어지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부종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조선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으면은 고종 다음 순종 다음에 부종이 가능한 것처럼 살이 찌고 이렇게 좀 비만이 되면은 부종이 생길 수도 있나요? 네, 부종이 비만을 유발하기도 하고 비만이 부종을 유발하기도 해서 메비우스 띠처럼 막 이렇게 같이 오는데요. 이 부종이라는 게 원래 물이라는 것이 혈관을 흐르던가 림프를 흐르던가 아니면 세포 안에서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종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그 있어야 할 곳을 넘어서서 있는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비만이 있으면 하중으로 순환계의 순환을 막으니까 또 부종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비만이 먼저인지 부종이 먼저인지 알 수 없게 둘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